되게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인터뷰 안 한다고 했다며. 어쩌다가 눈썹이라도 그린다고 하더라. 담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쁘게 말하면 독했고. 리스테린이라고. 아 맞아. 쓰레기통. 뿌시를 뿌리는 거예요. 보령주 같은 거 뿌려놓으면 어때? 아파서 안 돼. 입에다 뿌려야지. 그 방 있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와서 이제 네가 찾아라. 네. 금액대 설정해가지고 괜찮은 방 보세요 이렇게 했어. 거기 얘 안 숨고 한 거의 한 시간을. 맞아. 밤에 어두운 걸 무서워해서. 진짜? 그거 이렇게. 무섭잖아요. 낮이어서 그렇지 밤에 진짜 어두워. 아 어두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켜고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걸 좀 걸어야죠. 이렇게 걷고 이렇게. 지금 평범한데 크리스마스에 아직 안 치우고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 또 매년 오니까. 아 그럼요. 원래 여기도 약간 방울 같은 거 이렇게 달았었는데 이렇게 방울 이 친구가 뭐 약간 신당에 있는 방울 같다면서 손만 제가 다른 거예요. 무거운 것도 잘 버티나 보네. 네 저거 다 무거운 것들이고 이거 심지어 1000ml예요 샴푸고 얘도 750ml 이거 다이소에서 사서 단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달면 또 휴지 젖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또 방수 테이프로 다는 거. 아 이건 좋다. 네. 화장실이 좁으면 네. 물 튀면은 막 젖잖아요 맨날. 맞아요. 혹시 전쟁 났네요? 저 어제도 이 친구가 보고 이게 뭐야? 한 40병은 되고 있는데? 60병 한꺼번에 사서 이거 진짜 싸요. 60개에 9,900원. 엄청 싸네? 큰 거는 제가 또 물탈이 잘 나요. 따라 먹기도 귀찮고 해서 마시다 보면은 다 먹지도 못하고 상해요. 맛은 딱히 티가 안 나는데 저는 완전히 탈이 나거든요. 물은 탈이 나는데 술은 탈이 안 나요. 아 그쵸. 이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좁은 집 활용에 맞아 하나 널브러져 있으면 공간 활용도 안 되고 그런데 빨통이에요. 아. 사실 이거는 그 짐을 넣는 거긴 한데 흰 빨래, 까만 빨래 구분하고 밑엔 재활용. 어? 흰 빨래, 까만 빨래 구분해서 빨아요? 그럼요. 오 이거 반전인데. 아 그럼요 구분하죠. 여기 이렇게 놓고 종이 정도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아이템들은 괜찮네. 아, 괜찮죠. 분리수거 함으로써 좋겠다. 네 맞아요. 나도 사고 싶다. 애기가 있으니까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 이거 놓고 갈 거예요. 아 놓고 간다고? 그럼 내가 가져갈까? 집들이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어깨 마사지기? 어깨? 옆에 물리치료사분이 계시는데 저 보고 어깨 마사지기 아 사달라고? 저는 자매 쿠커 있잖아요. 아 3,000원이면 내솥 분리되는 거 아 맞아 그것도 가스 안 쓰고 코드 꽂아서 쓴 아 커피포트처럼 그냥 네, 그렇게 일체형이 대부분인데 일체형은 만원만 사는데 이게 솥이 분리돼서 솥만 닦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설거지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던 게 있어요. 왜냐면 전기 열선 있고 이러니까 신경 쓰이는데 근데 그걸 뽑아서 분리되는 게 있어요. 뭔가 내 돈 주고 사긴 아 선물 받으면 유용하고 괜찮아요. 지금 여기는 어깨 마사지기 받아야 되고 여기는 라면 본인 집에는 없어요 그건? 그거는 없고 저는 그건 있어요. 전기 그릴이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냄비까지 있어서 뽑아서 쓸 수 있어요. 언제 가면 돼요? 3천으로?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쓰리룸으로 네 맞아 쓰리룸으로 갔어요. 방에서 살다가 맞아 물리치료사원 방이 이거보다 작았어요. 맞아요 그때 전세 한 5천인가 5,500이었어요 근데 지금 방 3개짜리로? 네. 아니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그렇네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치료가 엄청 잘 하시나 보네. 유명한 친구. 들었어요. 고양이 두 마리. 맞아. 어, 고양이까지 키우고. 네. 그래요. 이게 나는 잘 왔네 오늘. 오라고 하더라고요. 꼭 오늘 찝어서 오라고. 오늘.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친구분한테도 물어볼게요. 이건 진짜 친구분이 정말 잘 알 건데 쓰레기 자주 버려라. 벌레가 깜짝 놀라. 제 부주의예요. 뭐 다른 벌레가 아니라 소파리 여기서 자생하는 그런 벌레는 1년 3개월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버리지 않아서 쓰레기 봉투는 20리터 사지 말고 10리터로 사고 음식물 쓰레기는 1리터로 사라. 2리터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꿀팁 있어요. 리스테린이라고. 아 맞아. 써서 분무기로 만들어요. 비율 1대1요. 쓰레기통. 네 그냥 여기에다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보다 더 센 분무기면 더 좋아요. 수시로 뿌리는 거예요. 싱크대에도 싱크대. 왠 초파리 생기니까. 네. 그리고 병기. 배수구나 뭐 이런데. 벌레 안 생기고. 향도 또 괜찮고. 맞아 괜찮아요. 좀 상쾌해요. 아니 그 고량주 같은 거 뿌려놓으면 어때요? 상쾌하죠. 아까워서 안 돼요. 입에다 뿌려야지. 친구분은 방 처음 구할 때 눈치 보여서 맞아. 못 보고 맞아. 그냥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우물쭈물하고 여기 막 못 들어가 보고 물 못 타보고 맞아. 창문 못 열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 집 별로인 거 티내면은 괜히 미안하고 맞아요. 근데 전혀 상관
상관은 없잖아. 빨리 나를 때. 2년 살아야 될 집. 맞아, 맞아, 맞아. 평범하게 보고 그 흥기가 잘 되는 곳에 맞아, 맞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때도 안 묻고 순수하고 그냥 다 내내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쭈뼛쭈뼛 있어요. 그냥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방을 보잖아. 현관문에서 방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 좀 작아요. 이쯤은 좀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더 좋아. 어떤 방을 좋아하구나 하고 바로 그런 방 찾으면 되는데 맞아. 이상한 애들 만나면 뭘 그런 걸로 그러냐고. 맞아, 맞아. 막, 오히려 막 다그친다고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집 구할 때. 그니까는 카톡 보내도 보지도 않고. 맞아. 전화했는데 뭐 왜 전화하냐고. 친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진짜 살려나 봐. 그랬대요. 계약서 쓰기 전에 하자마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내가 진짜 힘든 때가 언제냐면 보다 딱 찍고 계약금 넣고 갔어.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혹시 거기 에어컨 분해 청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책상 뭐 빼주시면 안 돼요? 뭐 혹시 뭐 형광등 갈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다 되진 않지. 근데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하고 트라이하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계약금 들어가고 뒤에 하면 내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안 해주고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집을 꼼꼼하게 보는 법을 인천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100개 본 것 같아. 진짜 이 친구가 저 혼자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장문의 카톡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줬었어요. 와, 언니분은 잘 지내고 계세요? 언니는 암사에서 투름, 투름. 와, 두 분 다 성공했네. 성공했어요. 아, 이 분도 되게 내가 원래 성격은 모르지만 이미지가 차분하고 얌전하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네. 편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저랑 정반대.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시다. 언니가. 아, 진짜? 아, 얘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쁘게 말하면 독했고 그냥 아끼자. 아, 미래를 위해서. 대단해. 아끼고 아껴서 좀 넓히고 넓히고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오래되고 작고 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이 좀 더 우선시했던 네,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 진짜 너무 시골에서 올라와. 모든 걸 아껴야 되니까. 그 사회 초년생 월급으로 해결을 해야 돼. 맞아, 맞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20대 초반에 다 네. 서울 온 친구들이 약간 맞아. 워너비 네, 맞아, 지금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부동산 잘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중개사님 한번 그냥 믿고 일단 맡겨주시면 진짜 알아서 되게 방을 다 구해주세요. 이거 한번 말, 집 볼 때 뭔가 불편한 티를 냈을 때 어색한 게 되는 중개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바로 런하세요. 이 집 별론데?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진짜 부장님은 좀 별론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이면 딴 집으로.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면 그래. 집이 너무 좀 오래됐어요. 아니면 역에서 멀어요. 그 내가 못 바꾸잖아. 근데 이 집 비싸요. 그냥 깎으면 되거든. 여러분한테 무조건 온다고 이런 방을 구해준다고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운이 좋다면 그래도 다른 집보다 그래도 10만 원, 5만 원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 한다는 거 자체가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고 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쉬는 날이잖아. 얼마나 쉬고 싶어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일어나자마자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너무 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걸 좀 더 널리 널리 제 인터뷰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좋았어. 왜 저 되게 소심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아이 그런 거 같지 않아. 그래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출연 제의를 물어봤어요. 같이 하면 어떨까 아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난 안 해 이러는 거 다 막 그러면은 그날 잡을 테니까 그건 괜찮아 괜찮대 그거는 그래서 약간 나 안 나오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한다고 했으면은 본인 화장실에 가 있었어야 돼. 어떤 중개사분은 집 있다고 오라 했는데 컴퓨터에서 직접 집 찾으면서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그 중개사들이 보는 방이잖아요. 거기를 앉혀가지고 그걸 보면서 고르고 계세요? 이러셨어요. 그 방 있으니까는 오라고 했는데 와서 이제 네가 찾아라. 네. 금액대 설정해가지고 괜찮은 방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 예 안 써놓고 한 거의 한 시간을 맞아요. 사이트에서 중개사가 찾아서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그쵸. 손님한테 네가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찾아라 한 거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했지.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앉아서 찾고 있었어. 길 가다가 부동산들이 보이잖아요. 나는 딱 간판만 보면은 저기 허위 매물 하는 곳이다 알아. 다 찾아보면 알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창문이 투명해. 딱 봐도 손님이야. 그 혼자도 아니야. 친구고 같이 와 있어. 근데 이런 친구가 아니야. 물리적으로 같은 친구가 아니고 비슷한 친구들이 순진하게 앉아가지고 마우스로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럼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널리 널리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트에 올라온 집 중에 좋은 집 많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집밖에 저도, 없고. 맞아, 저도 해봤잖아요. 진짜 없고 직접 발로 저희도 발로 뛰어야 돼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10번 갈 필요 없고 한 10년 이상 된 부동산 한두 군데 가는 게 훨씬 나아. 그곳이 여기입니다. 수임분이 이 부동산에만 거래를 하는 거.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봐봐요. 지금 여기도 이거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어차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잘 좋은 방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네.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맞아요. 알려주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 저는 서울 첫 자취인데 이제 친구와 이제 중개사님의 도움으로 정말 좋은 집 너무 잘. 근데 저 약간 주인공 같고. 아 맞아, 지금 본인이. 네, 여기 계세요. 너가 아니, 너가 여기 사는 사람이야 지금. 인터뷰 안 한다고 했다며. 어쩐자가 눈썹이라도 아, 그린다고 하더라. 아, 아, 인천 내가 진짜 가야겠어요. 어, 진짜. 내가 여기서 자 이제 끝낼라 하면 자꾸 뭐 자꾸 뭐가 지금 아쉬워. 그러니까, 왜냐면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 너무 맞아요, 많은 맞아요, 거야.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맞아요. 그렇게 당했으니까 보는 사람은 또, 당하지 말라고. 맞아, 이런 걸 또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노방에서 너무 다 풀면 인천에서 네. 할 말이 없을 아, 수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이제 쓰리룸으로 그 이제 넓혀가야죠.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으라고 어떤 말을 할지. 제가 한 3시간 정도 여유 내서 1만 2로 오셔야 돼요. 더 있어요? 아니 해도 돼? 없어 이제 너 저도 끝나야 돼요. 아, 이제 그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럼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아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